되겠어요. 픽을 먼저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유재석 그러니까. 거기에 권력자 유재석 씨로 하겠습니다. 아, 예. 우리 이름 이거 실명을 다 쓰고 이거 지금 예? 어머, 우리 놈들이야. 아, 형수님들 이름을 다 썼어. 여기다가. 예? 좀 봐 주세요. 저한테 지금 예, 소장을 해 가지고 야, 우리 이름도 있어. 저 와이프 이름하고 다 있으니까. 아니, 빠져 있어요, 이미. 그래요? 아, 피고는 유재석 씨 혼자네. 아, 형 내려. 나만 피고라고요? 아니 왜 나만 피고야? 거기 이름 다 있잖아요. 제일 큰 걸 물었네. 장 변호사님, 거기 이름 다 있다니까 공처리하고. 주변 엑스트라. 아, 그렇지. 여기는 아무도 없이도 전화하고. 이 사건에서 주연은 길 씨하고 유재석 씨. 일단 소변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 부분이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소변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연예인인데 연예인 사생활도 보고가 돼야 되죠. 그럼요. 그리고 소변 보고 안 보고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국민이 그걸 알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국민이 이제 배설하는 걸 아실 필요는 없죠. 알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 여기는 오줌 싼 걸 다 봤다. 네. 여기는 못 봐, 안 했다. 네. 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는 명예훼손을 당했다. 그렇지. 이런 거예요,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왜?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왜 사실을 얘기하는데 명예훼손인가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을 적시해서 사실을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네. 명예훼손죄가 하나 있고 네.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가지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범죄가 있고 근데 이제 허위 사실로 하면 더 가중처벌 된다는 게 차이점이죠.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되긴 돼요. 어? 좀 불리한 상황이네 우리가? 다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가지고 너무 힘을 쓸 필요는 없고 이제 사실이더라도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범위를 예. 따져보면 일단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와 두 개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예. 물질적 피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CF가 광고가 계약이 취소됐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사실 입증을 못하지. 입증을 못하는데 얼마짜리였어? 예? 얼마짜리 CF 두 개였냐고. 구두가 너 뭐 들어서 두 개? 너 종류가 뭐야? 저한테 뭐야? 사실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요? 거짓말하면 안 돼. 두 개가 뭐냐고. 뭐 들었어? 치킨이랑요. 네. 치킨하고 아파트는 안 들어왔고요. 아파트는 아파트는 법정으로 때릴 뻔했다. 경사님 같은 거. 여기서 아파트가 아파트 오줌 싸려고? 빨리 얘기해 봐. 왜 했어요 그 얘기를 거기서 방송에서? 인지도 재밌으려고. 자꾸 딴 사람이 자기 얘기 해주면 좋죠. 좋지. 아 그거 좋은 거예요.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는 것 자체가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최고거든요. 재석 씨가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자꾸 그래서. 나도 웃기려고 했지만 자꾸 얘기해 주면 길 씨도 좋잖아. 좋죠. 예. 아니 길 씨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 길이가 꼬꾸라질 때였거든요. 그렇지. 뭐, 무리수 많이 뛸 때였어. 무리수를 많이 뛰고 방송에서 편집도 많이 되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비호감적인 걸로 막 굉장히 잔뜩 흘러갔을 때 난 재석 씨가 그 길 씨 위에서 한 거 위에서 한 거지. 위에서 한 거예요. 위에서 한 거지. 이건 맞고서로 가야지. 아 당연히 맞고서로 가야지. 우리 맞고서 가야 되죠. 한 소소 한 세 개 넣어버리죠. 얘 아주 그냥. 근데 맞고서가 되려면 그걸 반소라고 얘기해요. 반소. 반소. 반소를 하려면 내가 뭘 피해를 입었으니까 나한테 뭘 줘. 돈을 줘. 위자료를 줘. 이렇게 해야 돼요. 예예. 그러려면 나한테 피해가 발생했다. 이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증명을 해. 형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 무슨 피해 당하셨어? 정말 저에겐 크나큰 건 정신적 피해죠. 아, 그렇지 그렇지. 네, 나이 33살에 머리 다 빠졌어요 지금. 진짜 보드려. 보드려. 진짜 보드려. 아 일단 정신적으로 지금 많이 힘들지 내가. 소장이라는 걸 처음 내 생에 처음 받아봤거든요. 아, 정신적 고통. 나 이거 소장을 못 받는 순간 가슴이 털컥 내려앉으면서 내가 변비가 왔다고. 예. 잠을 못 자고. 치료가 재발하려고 그러고. 아, 밤잠을 예. 잘 못. 내가 치료가 어딨어. 아니, 무슨 소리야. 부부장이나 확실히 모르는잖아. 이런 게 허위 사실 아닙니까? 유재석 씨가 사건을 터뜨렸다고 했는데 방송에서도 말씀하신 적 있어요? 유재석. 이런 얘기 했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런 얘기 합시다.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아, 장난 치지, 얼굴에. 아니, 하지 마. 아니야, 아니, 날 한번 믿어볼래, 그럼? 그냥 있어. 저희가. 같이 휴가를 갔어요. 네. 제주도로. 맥주를 긴 씨가 진짜로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바로에 물이 막 떨어져요. 바로에? 왜? 거기가 화장실인 줄 알고 연기. 아니니까 형. 그게 아니라 나는. 그날 방송된 녹화분 가져가시고요. 예.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반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짓말한 게 됐어. 그렇지. 명예훼손이야. 그죠. 명예훼손 당했으니까 그거를 돈으로 바꿔서 오케이.
그 금전 배상을 해달라. 이렇게 그럼 그거 이렇게 그걸 하죠, 장 변호사님. 내가 이거 승소해가지고요 돈 받아내면은 제작진 100명 오리터 파카 싹 돌리고. 야 너나 살고. 야 너. 너나 살고. 기분이라려고 그러는데 왜 들고 있어요? 다 오리터 파카 입는데 너만 그리고 있어. 너나 살고. 됐고. 형님 저희한테도 수입료를 줘야 돼요. 뭐라고? 우리가 형 대리인으로 떠주는데. 변호사야 변호사. 그래 우리가 사설, 우리 사설. 형님 피는 얼마 받는데 그래요? 어떻게 변호사니? 수입료를 받아야지 수입료. 수입료 주세요. 아니 어쨌든 이기면은. 아니 어쨌든 정확히 하세요 형님. 얼른 하지 말라고. 아 얘들이 또 약간. 시간이 아니에요 형님. 내놔 내놔. 착수금 그 배지 형님 몇 개 남는 거 있으면 좋아. 그렇죠. 그런 거 안 된다니까. 지금 이거 안 이게 안 된다고. 아니, 언제 깨보겠어요 형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액수를 산정하셔야 돼요. 정신적으로 4천으로 하고 네. 나머지는 매니저하고 이제 네가 금액을 좀. 그러면 형님 이렇게 할게요. 5리터 파카 100개로 할게요. 100개 가격. 100개 가격 50만 원씩 측정해서 100개. 어, 5천만 원. 5천만 원. 예, 네, 그렇게만 딱 받을게요. 저쪽이 이길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야. 그죠? 어, 네, 그런 거죠. 몇 프로 이길 거예요? 증거만 확실하시면 물질적으로는 100% 되고 정신적 손해는 받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반소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은 근데 그것도 뭐 아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적극적인 방어를 한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왜냐면 그쪽도 훔친 놀라야 되거든요. 우리 한 팀이잖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빨리 합시다. 한 번. 끝까지 좀 도와주세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해줬습니다. 와, 이렇게. 진실이 살아있다는 거, 정의가 살아있다는 거, 무전, 유죄! 유죄, 무전! 진실은 승리한다! 여러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싼 걸 쌌다고 하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소변을 넣지 않았습니다! 오줌을 싼 것을 쌌다고 했을 뿐인데 싼 것을 싸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저 윤씨는 제 인격이 살아있음을 진실이 살아있음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실은 승리한다! 점점점 이렇게 포즈 좀 취해주세요. 예예 예. 네 이제 이쪽 저거 보시고요. 프레시 때문에 지금 저 눈이 좀 많이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좀 카메라를 봐야 되니까요. 예. 이제 그만하시죠. 눈이 아픈데요. 무한도전 팀들에게 5리터 파카를 전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김성준 진실은 승리합니다. 저 김씨는 5리터 파카를 벌었는데요. 네. 재석 씨는 뭐 없으세요? 감독님 그게 하실 말씀입니까? 예, 저 감독님 5리터 파카를 입고 계신 분이. 예.